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2년식 33,000km 주행한 스파크 LT 차량인데요. 중고차를 구매함에 있어 가격보다 중요한 게 자동차의 성능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하부 점검부터 자동차 스캐너를 이용해서 꼼꼼히 점검 후에 고객 집 앞까지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은 단순 교환 2개, 미세 누유 2개가 있는데 정말로 미세 누유인지 누유인지 저랑 같이 꼼꼼히 검토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주행 거리는 짧아서 부식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코일 스프링이나 쇼겁쇼버도 상태 굉장히 양호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중간 정도 이 부분들 정말로 부식 하나 없이 깨끗하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엔진 마운트 정말로 주행 거리가 짧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로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이 엔진 오일 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쪽 오일 팬 같은 경우는 살짝 미세 누유가 발생이 돼도 수리비가 얼마 발생이 되지 않는데 중요한 헤드나 블럭 쪽에 누유가 발생이 되면은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해당 차량 워터펌프에 미세 누유가 찍혔는데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쪽 부분이 워터펌프 쪽인데 워터펌프 자체에는 누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워터펌프에 누유가 발생이 되면은 오버히트라고 해서 차량이 과열이 돼서 엔진 헤드가 망가지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 차량은 워터펌프 자체의 누수가 아닌 오일 파워 호스 쪽에 정말로 미세하게 거의 마를 정도의 살짝 기포식으로 발생이 됐는데 이 차량 쪽 부분은 수리비가 약 한 6-7만 원 정도 발생이 된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부분이 조수석 쪽 등성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말로 고무 탄력성도 그렇고 정말 찢어짐이나 구리스는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운전석 등석 조인트인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로컴 커버에 미세누유 이런 부분 전혀 없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주행 거리가 정말 짧다 보니까 정말로 요거는 강력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를 점검을 해드릴게요. 이 타이어 깊이 게이지는 신품급 타이어 약 한 8mm 정도가 나오는데 해당 차량은 6.96mm 약 한 80% 정도 트레드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좌우측 편마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고로 이 차의 얼라인먼트 상태는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스파크 차량 하부를 저랑 같이 꼼꼼히 검토를 해봤는데 어떻게 안 보신 상태에서도 구매하실 정도로 믿음이 가시나요? 저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진단기를 통해서 한 번 더 꼼꼼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구매하신 후에 오일류들이나 이런 그 소모성 부품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구매하신 후에 중복 투자가 발생이 안 되는데 해당 차량 오일류들을 점검을 해서 고객님 인수 후에 차량이 추가적으로 돈 들어갈 곳이 있나 점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네요. 육안으로 봤을 때 네,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이시죠? 오일 상태 굉장히 깨끗해서 인수 후에 엔진 오일도 교체할 필요 없이 한 5,000km 정도 더 운행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카메라에 담기네요. 이 부분 정말로 오일도 적정량의 깨끗한 상태. 고로 이 차는 관리가 잘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다시피 정말로 엔진에 카본 하나 없을 정도로 마개에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엔진룸 점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전문가용 진단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저랑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네, 실내로 이동을 했고요. 해당 차량 전문가용 정비 진단기를 통해서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이 차량은 주행 거리는 약 한 33,575km 주행했다라는 거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시고요. 네, 작인 진단 결과 정상입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고장 코드 없이 깨끗한 상태인데요. 해당 차량 자기 진단 자가 출력 센서 출력으로 이 차량의 아이들링 상태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 체감적으로도 진동이나 떨림 전혀 없는데 뭐 유동마저도 없네요. 881의 RPM이 쭉 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고로 이 차량의 아이들링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 시연은 여기서 마쳐드리고요. 해당 차량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가죽 컨디션이나 내부 사용감이 굉장히 적은 차량입니다. 또 LT 차량이다 보니까 핸들에 이런 그 볼륨 조절 버튼, 그다음에 이렇게 에어컨 오토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이 좀 되어 있다. 그리고 블랙박스도 이렇게 달려 있네요. 지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이제 후방 카메라는 볼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차량 감지기, 후방 감지기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외관 상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 상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본네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스톤칩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행 거리가 원체 좀 짧다 보니까 연식에 비해서 굉장히 외관 상태도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의 휠 스크래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운전석 도어 두 개는 뭐 문콕이나 페인트가 벗겨진 곳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이제 리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소비자분들께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없어서 요 차량 외관도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와 같이 스파크 차량을 만나봤는데요. 해당 차량 판매되는 금액이 360만원입니다. 고객님 집 앞까지 배송해 드릴 수 있는 실매물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실차주분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파크 차량을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